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폴더폰, 슬라이드폰을 쓰던 우리에게는 꼭 들고 다녀야 할 필수품이 있었는데요. 바로 MP3 플레이어였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 우리의 MP3 플레이어에 소중히 담겨있던 그때 그 노래들 다들 기억하시나요? 좋은 노래는 항상 추억과 함께하죠. 중학교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불렀던 기억, 고등학교 때 사귄 첫 남자친구와 함께 들었던 기억, 그 기억들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특별한 노래를 알고 싶어요. 우리 그때 그 시절로 함께 돌아가 볼까요? 화요일 저녁, 우리의 특별한 주크박스,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대한 추억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추억해봐요. 그대들의 미니홈피.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저는 이번 학기 그대들의 미니홈피 진행을 맡은 이선주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정신없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 2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시험 공부는 다들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진작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시험 공부는 역시 전날 하는 게 제맛이지 하면서 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 저희 KDBS도 중간고사 휴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주 동안 교내에 방송이 들리지 않는 게 아쉽지만 저희도 공부는 해야 하니까요. 어쨌든 요즘 중간고사로 우울한 여러분들을 위해 저번 주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번 주부터는 싸이월드의 꽃인 싸이월드 BGM을 여러분과 함께 추억해보려고 해요. 3주 동안 가요, 팝송, 클래식 이렇게 장르를 나눠서 유명했던 싸이월드 BGM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5화까지 방송 중간중간에 소개했던 노래들은 빼고 작가님과 제가 고른 다섯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2000년대 후반 그때 당시를 추억하게 해주는 가요들 다섯 곡을 골라봤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곡은 2000년대 중반부터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우리들의 아이돌 빅뱅의 하루하루입니다. 하루하루는 2006년 데뷔해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빅뱅이 2008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이 곡이 빅뱅을 정상으로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때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싸이월드에서도 친구들 두 명 중 한 명은 이 노래를 가지고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이 노래 뮤직비디오도 아직 생각이 나요. 뮤직비디오 첫 시작이 그 탑씨와 지드래곤씨가 싸우는 장면이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아, 또 이 노래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하루하루 뮤직비디오 패러디 버전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특히 MBC 무한도전에서도 패러디에서 많은 화제를 모았었죠. 그럼 빅뱅의 하루하루 잠시 듣고 올까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뭔지 혹시 널 울리진 않는지 그대가 보이긴 하는지 벌써 싹 다 잊었는지 걱정돼 다가가기조차 말을 걸 수조차 없어 애태우고 나 홀로 밤을 지새우죠 수백 번 지원해줘 울지 말고 떠나가라 또 나를 찾지 마 우리들의 아이돌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팀이 있죠. 바로 SNSD, 소녀시대인데요. 두 번째로 소개할 노래는 드라마 쾌도 홍길동 OST였던 소녀시대 태연의 만약에입니다.
요즘 걸그룹 대세가 여자친구와 트와이스라면 그때 당시 걸그룹 양대산맥은 소녀시대와 원더걸스였죠. 이 노래는 당시 대세였던 소녀시대 태연씨의 폭풍 가창력을 입증시켜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싸이월드 BGM으로 사랑받았죠. 특히 제 주변에 태연을 좋아하던 남자친구들이 BGM으로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 잠깐 듣고 올게요. 다음으로 소개할 곡은 그 시절 남자분들의 우상이었던 SG 워너비의 죄와 벌입니다. 2004년 데뷔한 SG 워너비는 김진호 씨 특유의 소몰이 창법으로 사랑받았던 그룹인데요. 죄와 벌, 내 사람, 타임레스 등 당시의 노래를 내기만 하면 히트곡을 탄생시켰었죠. 아, 정말 히트곡이 너무 많아서 SG 워너비 노래 중에 뭘 틀어야 하나 엄청 고민했습니다. 아무튼 SG 워너비가 2000년대 남자분들의 우상이었다 보니 이때 노래방 가면 남자분들 다들 소몰이 창법 따라하고 그러셨죠? 다 알아요. 제 주변에도 따라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어쨌든 SG 워너비의 인기 때문인지 SG 워너비 이후에 급격하게 소몰이 창법으로 노래하는 가수분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도 그 인기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죠. 했었나봐. 이제 너에게 널 놓아줄게. 내가 없는 게 더 행복한 너라면 BGM 하면 이 곡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얼마 전 복면가왕에서 아이돌 그룹 여자친구의 유주가 불러서 화제가 되기도 한 곡이죠. 바로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입니다. 에이트는 지금은 옴므로 더 잘 알려진 가수 이현과 주희, 백찬 이렇게 세 명으로 이루어진 혼성 그룹인데요. 2007년 데뷔해 심장이 없어, 잘가요 내 사랑 등의 히트곡을 내면서 사랑받은 팀이었는데 지금은 잠정적 해체 상태라고 하네요. 이 곡은 특히 청소년기 시절 사랑의 아픔을 느낀 주변 친구들의 대표적인 싸이월드 BGM이었는데요.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와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은 그때 당시 이별한 친구들의 싸이 BGM 양대산맥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귈 땐 하와이안 커플, 헤어질 땐 심장이 없어. 정말 싸이월드 시절엔 BGM만 봐도 아, 얘들이 잘 사귀고 있구나, 아니면 헤어졌구나 다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노래만 들어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을 맞이한 것 같은 노래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잠깐 듣고 올게요. 매일 혼자 말을 해 내게 주문을 걸어 그래도 자꾸 눈물이 나는 걸 아프다고 말하면 정말 아플 것 같아서 슬프다고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냐고 물어 이렇게 웃는데 네가 돌아보고처럼 바보 같은 것 같죠 I can do 아무것도 아무도 내 맘을 모르죠. 조라임의 창시자 타블로의 대표적인 곡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추억의 싸이월드 BGM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입니다. 에픽하이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힙합 그룹인데요. 신곡들도 다 너무너무 좋지만 2000년대 후반의 곡들만이 가지고 있는 느낌들은 지금의 곡들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이 곡 말고도 에픽하이 곡들 중에는 당시 히트곡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곡들로 유나와 함께 부른 우산, 팬, 그리고 원 등이 있죠. Love Love Love는 다섯 곡 중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만큼 전곡을 다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마지막 곡을 이 곡으로 고른 이유는 순전히 그대들의 미니홈피 작가님의 사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20살이 넘은 지금까지 에픽하이의 골수 팬이신 우리 작가님의 싸이월드 시절은 역시나 에픽하이 노래로 가득했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작가님은 팬이어서 이 노래가 더 추억과 함께하는 노래로 느껴지겠지만 꼭 에픽하이 팬이 아니어도 이 노래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변에서 이 곡을 BGM으로 하는 친구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해놨었어요. 그럼 마지막 곡인 우리 작가님의 신청곡 에픽하이의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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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올게요. 에픽하이의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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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시절 싸이월드 추억의 BGM이었던 2000년대 후반 우리나라 가요 다섯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못 들려드린 노래가 많은 게 너무 아쉽네요. 김종국, 버즈, 이효리, 다이나믹 듀오 등 쟁쟁한 가수들의 주옥 같은 명곡들이 너무 많아서 다섯 곡만 고르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지만 다섯 곡이라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오랜만에 옛날 추억들에 젖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았어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3주 뒤에 있을 다음 방송에서는 추억의 싸이월드 BGM이었던 팝송 다섯 곡들을 소개할 텐데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시험도 잘 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3주 뒤에 또 다른 추억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저희와 함께 추억해주세요. 이상으로 그대들의 미니홈피를 마치겠습니다. 제작 기술의 이예지, 진행의 이선주였습니다.